전 지금 막 도착했는데 우선 파이팅 하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면접 봤을 때본 그날엔 되게 면접 잘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불합격 통지를 받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면접이 되게 못본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면접 보고 질문을 좀 기록해 놔가지고 벌써 한달 전이라 가지고.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면접으로 가거든요. 2시 30분에 면접을 보고 올 예정인데 지금은 1시 10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면접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 여러분 또 긴장이 되네요. 땀이 또 납니다 지금. 타일러가 진짜 편하게 하고 오라 그랬는데 킴이 면접 못 본다고 잡아먹을 사람 없으니까 진솔하고 편하게 보고 오면 된다고 했는데 타일러도 사실 오늘 면접 있어요. 저는 2시 30분에 면접 있고 타일러는 3시에 면접 있는데 아, hey babe. Hey, look good. Me? Thank you. You look good too. 저는 이제 면접 보러 갑니다. 화이팅! 아, 큰일 났다. 사실 제가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잡힌 면접이라서 어제 하루 살짝 연습한 게 달라서 좀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전 지금 막 도착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괜찮았거든요. 아, 생각보다 유치원이 좀 크네요. 자신감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좀 너무 떨리는데요? 저는 화이팅 하고 올게요, 여러분. 화이팅! Yes. 여러분, 면접을 방금 잘 봤습니다. 뭐, 얼마나 떨리던지요. 이 마스크 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상체는 이렇게 웃고 다리는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곳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일을 할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렇게 잘했나 싶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면접을 잘본것 같기는 한데 알죠? 항상 면접 끝나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면접을 잘본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너무 좋으신 분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아, 제발 오늘 안에 연락 준다고 하시는데 나 진짜 떨린다.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열심히 했고 만약에 떨어져도 너무 기죽지 말자. 고생했다.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어제 친구랑 계속 연습하고 고생했다. 그래도 엑설런트, 엑설런트 계속 하셨거든요. 엑설런트를 하셨으니까 잘 대답 잘한 거 맞겠지? 정말로 시리즈 돼요, 여러분.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금 이메일을 쓰려고 하거든요. 감사 이메일을 면접 끝나고 드리는 걸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알죠? 면접 보고 나니까 후련하면서도 되게 아쉬운 거야. 얼버무렸지? 이런 아쉬움이 지금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제 면접을 봐서 마음이 굉장히 한결 지금 후련해요. 이제 핫도그 먹으려고 지금 데펴놓고 있거든요. 우리 릴리랑 산책을 왔어요. 결과가 오늘 안에 나온다 그래서 생각도 비우고 마음을 좀 비울 겸 이제 릴리랑 지금 산책 나왔는데 릴리 가자. 릴리야, 공원 문 닫습니다. 빨리 가세요. 공주님, 공주야. 여러분, 메일이 와서 저는 지금 메일을 확인하려고. Do you want to open for me or? Whatever you want. 아. Alright. Kimmy, it was so nice to meet you today. We would like to extend an opportunity for you to join our team. Please let me know what you decide, and we can move forward from there. So, it's mean I got there. Yeah.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면접 보고 올게요. 화이팅!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탈락이다. 면접 떨어졌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을 접었고요. 주말 지나고 나니까 아, 100% 탈락. 여러분, 요즘에 저 한창 막 이력서 넣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줌 인터뷰도 폰 인터뷰도 많이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지원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바로 면접을 봐서 대답 못했어요. 와, 어.
that's really awesome. When did I get that? It's 4:30. Yeah. Oh, 1 hour yeah. ago. How can I reply? So what they'll do now is if you say, thank you so much for the offer, I'd like to accept, they will send you a link to a site that you go through and you fill out information, and they'll do the background check. There's nothing for you to do. Oh, thank you. I can't wait to let on my mom now. Oh, I can't wait to let Tyler know, but he probably asleep. Well, thank you for letting me read it. Oh, thank you for. I think you brought luck because you opened it. That's why maybe I got the job. Wow, I got email. Oh, good for you. Nice. I got the job. So did you already respond and accept it? Yeah, he had to respond.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Did you tell Tyler yet? Oh, I told Tyler. I know he's asleep, but he's asleep. Maybe he heard my dream.